어느 날 타임머신이 발명된다면 1991년으로 날아가 아직 건강하던 30대에 우리 엄마를 만나 이 말은 전할 거야. 엄마 우리 걱정만 하고 살지 말고 엄마도 몸 좀 챙기면서 살아요. 병원도 좀 자주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이 말을 전할 거야. 2004년도에 엄마를 떠나보낸 우리들은 엄마가 너무 그리워요. 엄마가 좋아하던 오뎅이나 졸면을 먹을 때마다 내 가슴은 무너져요. 제발 저를 너무 믿고 살지 말아요. 학교 때 공부는 좀 잘하겠지만 전공구가 무척의 쓸모없는 단타라가 돼버렸죠. 못난 아들 용서하세요. 아버지께 잘해야지.